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볼 수 있다면 내모를까.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! 나하고 연극 한번 해볼래요? 예?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름다운 무대에서. 누가 지었는지. 너 참 멋있다. 호텔 매각 접은 거지? 네가 지키고 싶으면 지켜. 능력껏. 지분을 쪼갤 사람이 나타나서 네 편이라도 되어준다면. 어디다 숨겨놓은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. 등대 같은 호텔을 만들고 싶었지. 그래야 찾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. 문성이를 찾았다고? 그게 정말이야? 문성이를 찾았다고? 이젠 생존 얼굴 한번 못 본 동생까지 생겼네. 할머니. 중국서 곧 넘어온다 하니 너들은 그리 알고 있어. 너무 뜬금없는 타이밍 아닌가요? 지분을 쪼갤 사람이 나타난 거라고. 되게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. 이걸 써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? 무대에 누가 올라가는지 최소한의 정보는 알아야겠지. 첫째 도련님, 박세준. 이 집안에서 너희들을 의심한다면 이 친구가 가장 먼저일 거야. 위험한 놈. 그리고 둘째 도련님, 박세균. 재벌집 맑은 둘째 스타일. 이상한 놈. 막내 아가씨, 박세영. 이 집안에서 너희를 도울 수 있다면 이 아이일 거야. 좋은 놈. 좋은 누나. 잘 잤습니까, 동우는? 너도 이제 같이 지내게 됐으니까 누나라고 불러. 네? 나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여기가 명동이야. 아, 그 북쪽에 있을 때 옥수수 참 많이 먹었습니다. 두 개 주세요. 문성아! 서울의 명소. 아, 예. 지루하겠지? 아, 뭐 왜? 이미 떠난 비행기 손 흔들어봤자 뭐하냐? 문성아. 다시 돌리면 되지. 우리 그 정도 능력은 있잖아. 제가 있는 동안엔 열심히 저를 써먹으시면 됩니다. 할머니 보내드리고 나면 저도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.